안녕하세요. 오늘 사실 어저께 집에 이제 텐트를 한번 쳐보려고 했어요.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제 캠핑의 기분을 좀 느끼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전부터 이제 텐트를 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집 이제 가든입니다. 혹시 대형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, 이게요? 8인용 텐트입니다. 8인용 텐트. 저희가 이제 식구가 6명인데, 어쩌다 보니까 미리 알고 그랬는지 좀큰 텐트를 좀 오래전에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텐트의 이름이 Vango Breakout 800DLX인데요. 양쪽으로 이렇게 문이 나 있고 중앙에가 이렇게 거실이 있습니다. 상당히 넓거든요, 거실이요. 거실이 양쪽 방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텐트 양쪽에 문이 있어서 바람이 되게 잘 통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도 각각의 이제 방을 만들 수가 있는데,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2인용, 여기 2인용. 그리고 이쪽으로 또 4인용의 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좀덜 춥더라고요, 밤에. 밤이 좀 춥잖아요. 좀덜 춥고, 위에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?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, 텐트 안에 돌아다니기가 상당히 좋고요. 8명까지, 있어도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친구들이라든가 친인척들이 같이, 이렇게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텐트, 되겠습니다. 저희 집 이제 캐노피도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캐노피를 설치하면 하나에 또 이렇게 현관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가든이 꽉 차네요. 이 텐트 하나로 거의 꽉 차서 오늘 저녁에는 캠핑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캠핑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. 영국은 지금 해가 길어 가지고 해 지는 시간이 9시 22분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7시 반인데 이렇게 밝습니다. 해가 나오고 즐거운 캠핑의 시간을 오늘 가지겠습니다. 캠핑하시는 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